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옳은 선택, 엘소매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엘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위그 뉴욕의 커피잔, 그리고 8인치 디저트 접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트위그 뉴욕은 이제 몰리 해치 디자이너, 도예가 겸 디자이너 겸 굉장히 인테리어 방면에서 유명한 작가가 디자인한, 네, 뉴욕의 작가죠. 디자인한 굉장히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커피잔 네 종류입니다. 데이지 체인, 포개미낫, 블루버드, 올웨이즈 마리라고 굉장히 예쁜 베스트셀러 네 종류, 그리고 디저트 접시 8인치입니다. 21cm의 디저트 접시까지 오늘 야무지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몰리에치라는 그 뉴욕의 작가가 이런 하나하나의 자기 감성을 모두 담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릴 제품 포개미낫,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온통 담은 커피잔입니다. 질은 8.5cm에 높이 5cm로 굉장히 노멀한 사이즈의 커피잔이고 220ml 용량입니다. 일단은 나를 잊지 말아요. 여기 지금 소서에서 보여지는 정말 사랑을 잊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 보라색 꽃과 연두색 잎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트위그 뉴욕의 또 장점이 본차이나 소재입니다. 고급 본차이나. 본차이나의 이 본은 동물의 뼈를 말하는데요. 이 성분이 30% 이상이 되면 본차이나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정말 많은 함량의 50%에 가까운 동물의 뼈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굉장히 안쪽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곳까지도 본차이나로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개미나 커피잔이고 220ml 용량. 그리고 이 몰리에치의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잊고 싶지 않은 그 디자인이 이렇게 커피잔에도 세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잎 하나하나가 다 엠보 효과로 이렇게 볼록볼록. 요 수술 하나까지도 모두 꽃잎이 올록볼록 엠보 효과로 손으로 만졌을 때 감촉이 너무 좋아요. 올록볼록. 그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썼지만 요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단을 일단 보여드릴까요?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이 각인까지. 트위그 뉴욕 보라색 꽃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하단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트위그 뉴욕의 포개미나 커피잔이고, 일단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여기 깔끔하게 보라색으로 한번 탁 터치. 진짜 세심한. 거기에다가 입이 닿는 이 부분은 또 노란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보라색하고 노란색은 정말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컬러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포개미나 커피잔입니다. 소서를 또 보여드려야 되죠. 소서가 진짜 15cm로 굉장히 넉넉해요. 안정적으로 커피잔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여기 부분까지도 포개미나 잊지 말아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본차이나 특유의 깔끔함과 튼튼함이 모두 공존하는, 거기에다가 미국 작가의 굉장히 세심한 디자인까지. 이 소서는 저는 간혹 간단한 디저트 올려놓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포개미나 커피잔 보여드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물 문의 주시는 고객님 아주 많으신데요. 커피는 2조, 그러니까 두 개를 주문을 주시면 이렇게 정품 박스에 담겨져서 정말 고급스러운 정품 박스에 모두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커피잔 두 개에 소서 하나, 소서 두 개, 요렇게 트위그 뉴욕 정품 박스로 담겨져서 포장이 가능한데요. 지금 박스도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진짜 회색에 연한 회색 톤에 정말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커피잔 두개 구매하시면 추석이잖아요. 선물 포장까지. 보자기 선물 포장까지도
옵션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정말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기 진짜 최고예요. 어머님들, 특히 이제 뭐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머그를 몇번 선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잘 쓰고 계신데요. 편하게 잘 쓰고 계시고 또 워낙 본차이나 소재의 그릇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자체의 미네랄, 그 뼈의 섬유질 성분이 이 음식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차이나가 달리 이제 고급 소재이겠습니까? 일반 도자기는 가마 온도가 1000도라고 하면 요런 본차이나는 1200도 이상. 일반 도자기를 1200도에서 구우면 모양이 틀어져서 아예 굽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강한 소재의 디자인까지 너무 예쁜 폭염이나 커피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라색 꽃과 노란색 라인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폭예미나 커피잔 두조 구매하시면 정품 박스까지 선물 옵션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이 또 인기 너무너무 많은 블루버드입니다. 전 파란색 새해의 그 평화로움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 몰린치가 굉장히 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상징한 거기에다가 평온함과 고요함을 모두 응축시킨 블루 색상. 정말 인기 많은, 엘솜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신 블루버드 머그잔 보여드리고, 사이즈 동일하게 8.5cm, 높이 5cm로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패턴 한번 봐주세요. 진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 심플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착 디자이너의 감성을 충분히 표현해낸 네, 밑부분이 또 사실은 트위그 뉴욕의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커피를 이렇게 마셔도 밑에 부분은 진짜 상표 띡 하나 있는 것보다 진짜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정말 핸드 드로잉의 느낌이 물씬 나면서 겉부분이 엠보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만질수록 이 오돌도돌한 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보이시죠? 요 라인 하나하나 모두 올록볼록 엠보 효과를 줘서 약간 막 입체적인 느낌까지. 여기다 쏘서는 또 이렇게 러블리한 곡선으로 라인을 촥촥촥촥 디자인을 해놨어요. 15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저트 접시로 쓰시기에도 무난한 정말 쏘서로의 역할도 있지만 디저트 접시로의 그런 역할까지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거는 예술 작품이죠. 도예가 겸 아티스트 몰리 해치의 디자인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트위그 뉴욕 본차이나 특유의 깔끔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정말 깔끔하죠? 요, 지금 요 라인까지도 투명하게 비치는 게 보이실까요? 혹시나? 일단은 본차이나는 간접 조명으로도 활용할 정도로 이 투명도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본차이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실제로 안에 전구를 넣어서 간접 조명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좋은 소재,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쁜 블루버드 커피잔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어요. 그 다음이 데이지 체인. 데이지 꽃. 정말 러블리의 그 끝판왕이죠. 노란 데이지 꽃이 온통 흩날리는 커피잔입니다. 사이즈 동일하게 8.5cm, 높이 5cm로 안정적이고, 그립감 굉장히 편안한 커피잔이고요. 일단은 요 커피잔 220ml 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더 작가의 감성을 담아냈어요.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몰리 해치. 요 밑에 있는 또 데이지 꽃이 진짜 포인트. 라인 하나하나까지 너무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똑같이 엠보. 꽃잎이 하나하나 모두 엠보 스타일로 촉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데이지 체인의 의미는 요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꽃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사. 인간들도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온 지구도 엮여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의미 면에서도 굉장히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된 꽃이 하나하나 연결된 요 느낌도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진짜로. 뒷부분도
깔끔하게. 자, 본차이나는 정말 가벼우면서 깔끔한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디자인 하나 구매했다가 하셨다가 재구매율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이 가진 디자인이 정말 또 너무 다르기도 하고 같이 모아놓고 보면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다 보니까 데이지 체인 구매하셨다가 포개미나 구매하셨다가 또 블루버드 구매하셨다가 커피잔에서 또 머그잔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수집의 의미도 조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하나하나 다 진짜 각기 개성이 너무 달라서 하나 구매하셨던 분들이 사용해 보시니까 너무 좋아서 재구매율 굉장히 높습니다. 선물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신 Always 마리입니다. 진짜 이 컬러 한번 봐주세요. 진짜 이 연두색, 그린, 그리고 약간 톤이 다운된 핑크 계열, 그리고 붉은 컬러감까지. Always 마리. 진짜 220ml 용량 커피에다가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디자인일 수 없어요. Always 마리 이 컬러가 진짜 조금 너무너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빈티지스러운 패턴이기도 하지만 요 진짜 약간 현대적인 감각도 같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Always 마리입니다. 요런 라인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모두 신경을 썼다. 요런 게 느껴질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리고 컬러도 되게 예뻐요. 소설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예쁘죠? 디저트 접시로 너무너무 좋은 커피잔이랑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소서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본차이나잖아요. 맑고 투명한. 맑고 투명한. 부딪혔을 때 맑은 소리가 흐르는 본차이나 몰리 해치 디자이너의 작품 영혼이 깃든 뒷부분 쏘서 뒷부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뻐요. 커피잔이랑 이렇게 두개 구매하시면 트위그 뉴욕 정품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서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트위그 뉴욕 정품 박스입니다. 연한 그레이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렇게 담겨져서 이제 희망하시는 포장에 따라서 약간 추석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포장도 이런 식으로 보자기 포장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엘소매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잔 네 종류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디저트 접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체인. 온통 데이지 꽃밭이죠. 21cm, 8인치 디저트 접시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말 편안한 곡선, 원형의 접시에다가 높이는 한 2cm 정도로 적당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데이지 체인,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잔이랑 매치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21cm 정말 활용도 너무너무 좋은 디저트 접시인데요. 저는 간혹 여기에 이제 팬케이크 같은 거한 장이요. 한두 장 부어서 과일하고 이렇게 디피 하면은, 아우, 그만한 게 없어요. 진짜 접시 하나로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바뀌는 뒷부분도 이렇게 몰리에치의 트위그 뉴욕이라고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나 둘다 이렇게 라인을 핸드 드로잉 한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접시도 저희 이제 판매하는 커피잔이나 머그잔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많이 선물하시거든요.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품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들었네. 네. 트위그 뉴욕. 마찬가지로 두개 구매하시면 이렇게 예쁜 정품 박스에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종이 에어캡으로 안전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진짜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본 차이나잖아요. 트위그 뉴욕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예쁘게 정품 박스, 접시 정품 박스 보여드리고 이거 마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데이지 체인, 자, 데이지 꽃이 한없이 온통 흩날리는 요 옆에 연두색 라인까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본 차이나 소재의 8인치 21cm 접시입니다. 일단은 뭐 디저트 접시로만 사용하시기엔 조금 저기하시다. 그렇지만 떡을 담던 정말 예쁜 빵을 담던 이거는 정말 이대로 이렇게만 세워놔도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몰리에치 작가의 그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요새는 요 드는데요. 그릇장에 예쁘게 요새 접시 잘 꽂아놓고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이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사용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그다음이 포겟미나. 나를 잊지 말아요. 아, 정말 제비꽃이 조금 더 풍성하게 온통 접시 위에 제비꽃 투성이입니다. 진짜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을 잊고 싶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은 그 염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꽃, 정말 들판에 흩날리는 제비꽃 하나에도 사랑이 생각이 나고 잊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담은 몰리에치 작가의 작품입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몰리에치 트위그 뉴욕. 정말 트위그 뉴욕 장점은 하단, 뒷면, 요런 게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언뜻 봤을 때 정말 와, 감각.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뒷부분이며 이런 라인 부분이며 정말 섬세하게 옆에 노란 라인으로 이렇게 포인트 준 요런 접시는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포개미나 8인치 21cm 디저트 접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블루버드죠. 블루버드 이 접시는 뭐 말모 말모. 약간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진한 블루와 연한 블루. 정말 이 조합이 굉장히 고요하지만 편안한 바다를 보고 있는 듯한 그 블루 색상이 약간 조금 평온함, 고요함, 요런 거에 관련이 많은데요. 여기에 뒷부분, 와, 진짜. 뒷부분 정말 화려하지만 섬세하게. 정말 요것도 엠보 효과로 만지고 있으면 진짜 올록볼록, 올록볼록. 너무너무 감촉도 재미가 있어요. 요런 하나하나 부분까지도 다 요렇게 엠보 효과로 보는 효과까지, 만지는 효과까지. 여기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잔. 요렇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블루버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고 일단은 이게 지금 블루 색상이 또 흔한 블루가 아니고 이거 몰리에치만의 감성이 정말 듬뿍 담겨 있는 디저트 접시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빵! 너무 잘 어울려요. 케이크! 너무 고급스러워지죠. 디저트 접시 8인치 블루버드 보여드렸고 아까 이거 소서랑 이렇게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디자인 어떡할 겁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커피 소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5cm짜리 커피 소서.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뭐 디저트는 뭐 끝이죠. 커피 타임 가지실 때 기왕이면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트위그 뉴욕 제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커피 타임 가지시기에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차이나입니다. 소재부터 남다른 트위그 뉴욕 본 차이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요런 카페에서도 홍차, 차 요런 티 카페에서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선택해 주시고 있는 블루버드. 트위그 뉴욕의 커피잔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같이 진짜 디자인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몰리에치의 감각까지도 전해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의 본차이나까지 오늘 트위그 뉴욕 제품으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네, 포겟미나 또 했어요, 아까. 아, 접시랑 한번 매치를 해봐드릴까요? 그렇죠, 해봐야죠. 이렇게 나를 잊지 말아요. 커피잔이랑 접시랑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쁜 디저트까지 이렇게 쏘서도 예쁘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네 트위그 뉴욕 소개를 해드리도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접시 세 가지 종류 커피 네 가지 종류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예뻐요. 너무 예쁘고 본 차이나 소재. 그리고 미국의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작품 요세 가지까지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트위그 뉴욕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엘솜. 감사합니다.